오, 깜짝이야. 벌써 여기까지 왔네. 두 번째 버스까지. 오? 아 맞아, 요런 몹도 있었지. 그렇지 그렇지. 조심 조심. 오. 맞아, 이제 여기부터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던 걸로 기억해. 똥줄 좀 타야 되겠습니다. 저 네, 바로 발 밑에 버섯이 있다. 잘 기억하네. 크림의 떡이지. 아니! 으악! 아니 뭐야? 아! 왜 처음부터야? 아, 진장! 아, 나 아, 아까 처음 이게 마리오 월드에는 이상한 요소가 있어. 그렇습니다. 내가 목숨을 아무리 많이 먹어 둔다 한들, 예, 게임을 한번 껐다가 그 다시 전원을 켜면요, 목숨이 다섯 개로 돌아와요. 아까 그것 때문에 목숨이 10개 이상 있었는데 지금 다섯 개로 된 거를 눈치 못 채고 있어. 분해 죽겠다 진짜. 목숨을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의미가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아,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을 저렸던가. 여기서도 저리네요. 진장 다다다다. 아, 도끼 오른다. 분해 죽겠다 나도. 예, 일로 가도 되나? 여기서 그러니까 보너스를 좀 충분히 벌어야 되겠는데? 요시 동전 다섯 개 모으면요, 보너스가 나오는데 아 놓치고 왔구나. 이런. 빤. 애석한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게임 오버라니. 설마했던 게임 오버. 아 참. 목숨을 많이 벌면서 진행해보는 방도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어. 가져가? 에? 아니 아니 말 되게 안 듣네 이거. 자 자자. 그렇지, 이런 식으로 착실히, 아주 착실히. 아 괜찮아, 여기서 어차피 제가 턴을 하면 안 먹어지니까. 괜찮아. 저거 먹고 싶어서 들어왔어 저거. 오잉. 파이프 위에서 기다리면 사망인가요? 글쎄요. 자 안에걸려? 움직이는 파이프. 아 이거 아 참! 또 튕겼어! 이런. 깼다고 쳐. 여기부터 다시 시작이네. 그나마 여기까지 세이브가 돼서 다행이야. 뭐 아 이거 왜 자꾸 튕기는 거야. 아 왜 그러지. 아 컴퓨터는 좋은 거 씁시다. 나처럼 꾸린 컴퓨터 쓰면 이렇게 천벌 받네요. 야 안 먹어. 먹지도 않겠다. 상당히 굴아픈 요소야 이거. 강세를 좀 활용을 해야 되겠어. 됐다. 또 했다. 휴, 다 피해가네. 이것들이 되게 잘 피해. 다 노리고 있는데. 아 불안하다. 난코스야 난코스. 안전하게 가자고 안전하게. 됐다. 됐어. 이거 왜 이렇게 안 먹어지지? 어우. 내가 일부러 피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거. 빰.
세네 번 다행했다간 날 셀 것 같아요. 아, 분발하도록 하지. 간만에 마리오 월드여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세이브로, 네, 세이브로 좀 잘해야 되겠어. 자꾸 튕기고 그러니까. 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휴. 어휴. 자지간 다시 돌아왔다. 어휴. 강제에 걸렸다고요, 저런. 저런. 화이팅. 화이팅. 내가 저주 폭언을 써도다서 그런가? 아, 죄송합니다. 요즘도 이런 게임 안 해? 당연하지! 마리오 월드는! 와, 정말 추억의 고전 게임 아니겠어. 명작 중에 명작. 언제도 재밌다니까. 네. 좀 미국한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말이죠. 아, 잠깐만! 어, 자. 아까 같은 전처럼 밝지 않아. 어. 침착하게 갈 거야, 되게. 침착하게. 엄청 조심할 거야, 사리면서 플레이할 거야. 그렇지. 호, 맵 구조가 기억이 나는가? 허, 기억나네. 됐다. 여기지. 됐어. 오. 오, no.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뭐 이렇게 어렵냐 이거. 내가 어렸을 때 되게 고생했던 아 이유가 다 있었구만. 더럽게 어려워 마리오 월드. 어려워. 와, 또 찍기 부. 아, 바로 되나?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이게. 어, 말도 안 돼. 아, 뭐지? 아, 판정 더러워. 이거 판정 탓해. 닌텐도 때문이야 이거. 이건 말도 안 돼요. 현석 머리도 되게 맨질맨질했는데 저기 왜? 이건 판정 탓이야 이건. 아, 다시 갈라치니까 또 다시. 평정합시다, 평정. 어, 어. 안심.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어, 계속 두드리면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위험하다 이 녀석 머리통. 괜찮아. 초반에 이렇게 한번 호되게 당해 놓으면은 후반 가서 성견 지명이 생긴다고요. 괜찮습니다. 다시는 녀석한테 맞아 죽지 않겠다. 오, 오, 이렇게 가도 되네. 오케이. 아니, 이거 에블로 하고 있습니다. 비천하게도. 아, 불안한 녀석 돌이가. 버섯은 왜 안 먹나요? 나 자신과의 도전이요. 재밌는 상태에서 하는 마리오 월드는요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근데 이건 너무 어렵네. 이건 너무 어렵다. 아주 쫄깃해. 적당히 타입을 봐야 되나 이거. 아우. 이거 뚫어놓은 게 되게 잘했죠. 어. 나 아마 불안불안하다가 분명히 찔렸을 거야. 이거 안 뚫어놨으면. 멀리 넘어가자. 어, 머리 건드리진 않을 거야 이거. 자, 두 번째 보스. 아마 이 녀석 계속 연타로 밟으면은 예. 끝. 원래 벽으로 올라가고 막 천장에서 떨어지고 그랬던 녀석 같은데 간단하구만. 먼지 타기 조절 제압했습니다. 오케이. 그냥 보스는 마냥 쉬워. 근데 가는 길이 더럽게 어려울 뿐이지. 예, 여기는 탑이 언급이 자제된 방송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1월드까지는 진짜 어우 간단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진짜 어렵구만. 오케이, 오케이. 2월드가 이랬단 말이지 이거. 알았어. 바닐라 돔. 오케이. 휴. 여기도 비밀 루트가 되게 많았습니다. 아, 기억을 해낼 수 있을지 그것이 문제다. 예, 타비바로는 좀 자제 좀. 다른 방도 그러지? 어.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요! 오케이. 저기 위쪽인데. 아, 벗어. 갑자기야. 여기서 나올 줄이야. 저기 위쪽인데. 어떡하냐. 영충님, 별풍선 한 개 선물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예, 매니저 말 잘 들어주세요. 다지려고 해. 힘써주시는데. 어? 잠깐만, 여기 불안한데? 야, 지금 이 블록이 스타입니다. 스타 별 나오는데 별 스피드가 아니면은 여기 돌파 안 되지 않나? 일단 해보지. 막힐 것 같은데. 어, 느낌 이상해. 진짜. 여기서 별 안 먹고 되나? 난관이다. 자, 난관에 봉착했다. 형제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별 안 먹으면 저기 가능한가? 일단 한번 해보죠. 해봐야 맛을 알 것 같아. 등껍질을 들고 가면 될 것 같아. 등껍질을 하나 챙겨오자고. 이거 유난히 맞네. 짠. 해보자. 달리는 게 중요해. 달리는 게 가속을 받아서 달리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될까 이거? 됐다. 아이 진짜. 아이 둘. 자, 저걸 봐야 된다. 몹이 어느 위치에서 오는지 다 기억을 해야 돼. 세상이 어렵구만. 에, 저거 다 피해가면 됩니다. 피해가면 돼요. 시간상 될 거야 분명히. 바닥이 빠지기 시작. 일단 밟기 시작하면은 바닥이 빠지기 시작한다 이거. 오, 예측하지도 못한 난관이야. 가능성은 보인다. 여기서 타협할 순 없다. 방송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마리오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얼마나 해도 딴 거 하기로 예정 잡아놨어. 자, 가속. 그렇지. 아, 참나. 오케이. 아, 찍고 싶다. 중간 세이브. 자, 죽으면 안 된다. 죽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내 컨트롤은 꼬이기 시작하는 그런 게 있어. 조심하자, 공. 자, 보험. 슛. 휴. 오, 급경사. 쪽. 그리고 호신용 등껍질을 들고 다니겠습니다. 이거 호신용이야. 안 그래도 조금 해서 불안해 죽겠는데. 어, 잠깐만. 이거 들고 가면은 보너스 나오지 않았나? 어. 아닌가? 보너스. 진짜. 아. 아니네. 일단 깨고 먹은 거기 때문에 이건 판정상 일단 이 스테이지는 깬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여기서 죽으면 돼요. 진짜. 보너스 안 나오네. 비참하게 물고기한테 맞아 죽겠어. 롤은 롤이기 때문에. 아, 롤은 지키도록 하지. 여기 물코스네. 동굴 맵들은 하나같이 비밀길이 너무 많아. 기억이 날라나. 자, 아마 이거 밟고 가, 이거 들고 가면은 뭔가 빠르게 수영 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이렇게 슛! 필요 없어. 그리고 여기서 한 마리 더 데려가지. 슛! 오! 오! 위험해. 모든 게 위험해. 만사 무서워서 뭐 살겠냐고 이거. 맞아. 일단 비밀길부터 뚫을게요. 기억이 났어. 비밀길부터 뚫자. 그게 낫겠다. 오잇. 여기서 피를 들고 다시 왼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아, 무서운 녀석. 진짜 무서운 녀석이야.
아 뭐야 피 여기 있네. 아 진짜. 아 여기서 이걸 누르고 그 다음에 넘어가. 그 다음에 열로 들어가. 그러면 열쇠가 여기 있고 이거 갖다가 절로 입장을 하시면은 깔끔해. 휴! 후! 간 졸려 죽겠소. 자 느낌표. 이번엔 빨간 스위치 궁전이 되겠습니다. 어 이거 살짝 위험한데? 하지만 보너스가 너무 급해. 아! 자 가서 물어! 물어 뜯어! 다 박살내거라! 나이스! 아 참 되게 어 절로 가 이제 됐어 이제. 좋아. 오늘 저녁 방송도 할 예정에 있어요. 오늘도 고정 게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마리오 하면 역시 그것도 해야 되겠지. 이따가 기대해 주시길. 초저녁도 방송합니다. 빰빠밤빰빰. 자 스위치 궁전 상태는 일단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까지 완료를 시켜놨어요. 플레이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해지겠지 이러면은. 좋아. 이렇게 맵을 하나하나 탐방하다 보니까 아! 떠올랐어. 이쪽으로 가는 루트가 있고요 이쪽으로 가는 루트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어디로 갈까 난. 일단 어딘가에서 뭔가 아이템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버섯을 먹어야지만 이 스테이지를 깰 수 있다든지 그런 게 있을까봐 상당히 겁이 나서 루트 선택이 좀 왼쪽으로 갈까요? 좋습니다. 글쎄 오늘 고전 특집 할까? 그것도 나쁘지 않아. 네 제가 일로 온 이유는 스위치 궁전을 깨면은 아마 여기서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스위치를 깨두면은 아니 세상에! 으아! 급습니다! 아! 저리 가! 저리 가! 무서워. 나 버섯이 너무 무서워. 버섯을 저렇게 두려워해본 적은 처음이야. 좋아. 블록이 활성화돼서 여기로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버섯의 습격을 주의해야 됩니다. 버섯 정말 위험해. 아주 위험해. 아 여기 뭐지? 아 여긴 기억이 안 나. 에 뭐야 이게? 이거 봐. 닌텐도! 거북이 머리통이 좀 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나 이거? 아까도 한번 저렇게 당했는데 이번에도 한번 당했네. 오케이. 이거 뭐지?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어! 거북이 무서워 죽겠어. 여기도 비밀 노트가 있는데 기억은 나. 어딘지 기억은 나.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거 불가능하지 않나? 일단은 하나 가져가 보고 될 것 같기도 하다. 보글보글? 언제적 보글보글이야. 자 저기 왼쪽에 파이프 하나 보이시는가? 절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날개가 무조건 있어야 되네. 비밀 루트는 일단 이번 플레이어서는 못 보여드릴 것 같아. 절대 못 가죠. 절대 못 가요 이거. 절대 못 가. 아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지금은 스릴러. 그렇게 됐네. 너무 하드코어하지 않나 진짜. 재밌는 것 같아 이거. 오차! 오케이. 여기부턴 기억이 안 나네요. 모르겠다. 이리로 가도 되나? 여기 파이프 되게 신경 쓰이는데 이거 뭐야? 못 가지? 큐! 잠깐만. 아 욕심 생겨. 절로 올라가고 싶은데. 오차! 좋았어. 비켜! 이 녀석아 비켜! 자 보너스가 지금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좀 충당을 하고 가도록 하죠. 29 이게 아마 그렇지 이거다 이거. 네 이거 이게 만점이 되면은 100점 100점이 되면은 보너스 스테이지. 그렇지 바로 그거지. 자 일단 여기까지 왔어. 지상으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바닐라 모시기 뭐였지?
오, 야. 자, 일단 한 마리. 아, 요시. 요시. 요시네, 요시. 채팅 못 보시네요. 이거? 마리오 켜낭. 그렇지. 켜낭은 켜낭인데 이제 제약이 걸린 켜낭이야. 상당히 제약적인. 제가 다 보진 못합니다. 오늘 상당히 활성화돼서 채팅이. 다 보진 못하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네. 형제. 뭐 이렇게 많아 이거? 아 참. 와. 날개 먹고 그냥 날아가고 싶다 이거. 아! 중계방이 생겼습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인연이. 그렇구만. 역시 마리오 파워가 대단하긴 한가 봐. 그죠? 단 마리오 아니겠어? 어우 이거 너무 피곤해. 자 여기까지 왔다. 중간 지점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우! 자연스럽게 먹을 뻔했네 이거. 간 졸려서 살겠냐고? 아 저기 왜 버섯이 튀어나오냐. 너무 두려워. 자 마리오 64는 제가 되게 많이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 뭐야 이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튕겼는데 판정이 좀 짜다. 저런 거 일부러 밟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도 안 돼. 톡소리 나죠 지금? 스핀 점프로 예쁘게 밟는 데까지 성공했는데 이게 무슨 현상이지? 아 이건 또 무슨 현상이지? 괜찮아. 세이브 해놨으니까 괜찮아. 차라리 다행이다. 이게 제가 튕기는 게 이제 주기를 알겠어. 이게 튕기는 주기는 정확히 한 10분? 한 30분? 30분 만에 한 번씩 튕기는 것 같아요. 자 다행이다. 다행이네요. 이건 이제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강제 세이브를 활용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롤은 이거야. 만약에 튕겨버렸다 강제 세이브로 불러올게요. 시작 전으로. 천재지변이야 이거. 너무 억울해. 하소연을 해야 되지 않겠어. 왜 튕기는 거지? 자 아유 좀 팍팍 못 지나가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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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안전하게 해야 되겠어. 안전하게. 얍. 우와 뭔가 내가 모르는 안돼. 저 녀석은 뭐야. 아 저런 녀석도 있나? 파이프에서 빼꼼이. 저런 것도 있구만. 아 몰랐어. 지식의 부재였다. 저런 녀석도 있구만. 잠복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보너스 벌고 싶다. 여기서 보너스 되겠는데? 지금 두 목숨밖에 없으니까 보너스 한번 노려볼까? 좋아! 아 뭐야? 버그가 틀림없어. 아 이제 경쾌한 소리 따라다라다란. 버그가 틀림없어 이거. 아이 젠장. 두 목숨밖에 없다고. 아 근데 이쪽 제가 비밀 루트로 왔어 지금. 원래 여기는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야. 이쪽으로 오니까 굉장히 힘드네 이거. 많이 힘들어. 루트가 굉장히 어려워요. 조마조마해서 나 미쳐버리겠습니다 진짜. 자 높게 넘어가세요. 높게. 저런 거 밟은 거 아니야. 됐다. 아 20점만 먹으면 돼. 20점. 아야. 어? 좋아. 보너스의 시간이 다 갔다. 빰. 휴. 이것도 잘해야 되는데. 휴. 여기서 목숨을 다 벌어놔야 되는데. 카! 빠바빠빠빰 빰! 이거는 많이 해봤습니다. 나이스! 열 목숨! 당분간은 이제 걱정 없겠습니다. 좋아!
난 버섯 꺼내는 법, 그리고 꽃 꺼내는 법, 그리고 스타 꺼내는 법. 여기 뭐야? 어? 뭐지 이거? 아 돌고래 스테이지. 어 기억난다. 다 알고 있지롱. 그림의 떡. 돌고래 귀엽네 이거. 얘네 타는 거 되게 어려웠던 걸로 기억해요. 어. 돌고래 서핑 맵이야 무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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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위험하다. 어! 어! 오 노! 오케이. 야! 챙겨! 아 챙겨! 아 챙겨! 도와줘! 젠장! 아 젠장! 오케이. 오 노! 오케이 좋다. 감 잡았어. 아, 간 졸려 죽겠네 이거. 고맙다. 아휴. 아휴. 좋았어. 30점까지 깔끔해. 한 번도 안 죽다는 게 기적인데 솔직히. 밤. 나도 아직 놀란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겠소이다. 아, 놀래라.